초겨울 시즌을 맞이해서 찾아온 것은 바로 한천입니다. 이 천의 특징은 물이 굉장히 맑고 바닥이 청태라든지 갈대로 이루어진 이런 필드인데, 배스도 사람을 보기 쉽고 사람도 배스를 발견하기 쉬운 이런 필드에서 제가 어떻게 배스를 공략해 나오고 잡아내 가는지 오늘 한번 재밌게 풀어 나가볼까 합니다. 보통 이렇게 물이 맑은 필드에서는 바닥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높은 지대에서 아 저쪽은 수심이 깊어지는구나, 수첩 무더기가 있구나, 혹은 호박돌이 있구나, 뭐 마지막으로 뭐 물의 흐름이 변하는 소용돌이 치는 구간이라든지 혹은 거품이 머무는 구간, 그런 구간은 높은 확률로 배스가 들어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한번 바로 시작해보고 싶네요. 가보시죠. 이런 데서는 보통 뭐랄까 바로 내려가서 공략하지 말고 살짝 위에서, 물이 맑아가지고 배스들이 좀 사람이 잘 보거든요. 최고. 그렇지. 이렇게 공략하다 보면 이렇게 경계심 없이 바로바로 먹어줍니다. 아이고 조그만 녀석이 참 욕심이 많네요. 이번도 마찬가지로 수면 바로 아래를 통통통통 하자 이제 공격적으로 쫓아서 먹어줍니다. 자기만한 거를 이렇게 또 리액션 바이트로 쫓아서 팍 먹어주는 게 이런 또 소프트 저크 베이트의 또 재미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먹었다. 아유 막 설명할 시간도 조차 안 주는데 이제 갈대 라인 저쪽 기준으로 곱보이 라인에서 쭉 이렇게 뻗어져 나와 있습니다. 베이트피쉬가 이제 저런 곳에 바닥에 있는 갈대라든지 청태에 머무르고 있는 거 보고 저 주변의 배스들이 매복해서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금 저쪽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한 3마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청태라든지 좀 부유물이 많은 곳에서는 뭐랄까 트래블 훅이 달린 그런 루어는 좀 비효율적이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초 같은 데 잘 걸리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게 걸리면 루어 액션이 안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노싱커 리그. 그 중에서도 고비중 타입의 스트레이트 웜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저크베이트처럼 하지만 부드럽고 수초를 탕탕 쳐내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루어이고 그런 액션법으로 공략을 하고 있어서 저런 수초 사이에 숨어있던 배스가 노싱커가 수초를 툭툭 치고 나왔을 때 또 먹었어요. 연기라든지 그런 모래바람을 순간 일으킬 때 호기심에 나와서 더 먹을 때가 많거든요. 지금 얘도 먹고 있는데 그렇지 이렇게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수초를 탕탕탕 치고 나왔을 때 배스가 훅 하고 먹고 들어가주는 딱 바이트를 받았습니다. 자 일단 남아주로 지금 한 마리로 한 3마리? 4마리 정도 잡았는데 이제 앞쪽 머리가 터졌습니다. 그럴 때 저는 반대 방향으로 꼽아서 재활용할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원 자체가 액션이 잘 나오는 만큼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했고 그만큼 잘 찢겨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반대로 뒤집어서 또 사용하면 또 충분히 한 두세 마리 또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트래블 훅이 달린 소형 저크베이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왼쪽은 완전 쉘로우 거는 바닥에 좀 수초가 너무 많거든요. 청태라든지. 하지만 저 오른쪽 교각 쪽으로 던지면 던질수록 하드바텀이 형성된 곳이어서 트래블 훅이 달리면 아무래도 배스가 옆에 쫓아와서 공격만 하더라도 바늘이 박히기 때문에 지금 이 레틀 사운드가 물밖까지 들릴 정도로 들리는데 마이크에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와 배스 엄청 많다. 우와 봤어요? 핀이 안 보이겠다. 평가 선글라스가 아니어서. 배스들이 빠른 액션에 반응해주네요. 이번에 바닷가에 쫓아와서 한번 잡아볼게요. 우와 막 우와
그렇지 이렇게 말이죠. 일부러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바닷가에 쫓아오게 만들었거든요. 자, 지금 제가 계속 뱃살 쫓아오는 게 보여가지고, 근데 한 마리가 아니라 두세 마리가 경쟁을 하듯이 쫓아오더라고요. 이럴 때는 굳이 루어 액션을 천천히 할 필요가 없이 빠르게 애들이 정신없이 오히려 경쟁 심리가 붙어서 빠르게 한 명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액션을 주니까 공격적으로 발악까지 해줬습니다. 이런 물이 맑고 계곡 같은 또 물이 흐름이 있는 곳에서는 돌멩이라 하는 그런 베이트피쉬 같이 생긴 물고기도 굉장히 많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배스들이 이런 돌틈에 숨어있는 물고기들을 먹잇감이라 생각하고 공격을 할 때,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액션이 다트 액션이죠. 이렇게 두둥 푹 들어가는데, 배스들 입장에서는 자기를 보고 순간 놀라서 당황쳐서 올라갔다가 다시 돌틈으로 숨는 듯한 그런 액션의 연출이거든요. 이렇게 물이 맑고 깨끗한 곳에서도 배스들이 이제 좀 더 공격적으로 반응해 주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방금 루어가 떨어진 곳이 와류 구간, 이제 물이 한 바퀴 도는 구간이거든요. 맞지? 바로 왔어요. 으쌰. 이야. 비기적 나름 큰 야말 나와줬네요. 그렇게 물의 흐름이 바뀌는 구간은 물속에 뭐가 있다는 증거거든요. 이렇게 물에 막 떠밀려온 수몰나무라든지, 혹은 뭐 아무래도 지금 저쪽 교각 바로 아래 기둥 플러스 좀 큰 호박돌이 박혀있어서 이렇게 물의 흐름이 바뀌는 것 같다는 지금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여기서도 아까는 많은 뱃살 쫓아왔었는데, 사이즈가 좀 많이 작은데 끝까지만 먹여볼게요. 계속 루어가 살아있는 것처럼 살려줘 살려줘 이러면 배스가 더 먹거든요. 아이고. 이렇게 말이죠. 아유, 사이즈는 작은데 이렇게 해도 이렇게 겨우 걸려있습니다. 아마도 얘는 입질 들어오고 제가 살려줘 살려줘 열심히 안 흔들었으면 그냥 몸만 사라져 있거나 그런 바이트일 것 같아서 좀 천천히 오래 먹여주니까 또 이렇게 배스가 나와줍니다. 아까 저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드 베이트로 소형 저크 베이트로 저 교각 밑에 던져서 빠르게 운영했었을 때 저기 밑에서 쫓아오는 개체를 몇 마리 봤거든요. 그래서 저런 핀포인트에서 다시 이런 노싱커 릭으로 천천히 폴링 시키고 액션 탕탕 주자 이렇게 바로 나와줍니다. 아무래도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웜이 고비 중이기 때문에 원하는 데까지 캐스팅도 어느 정도 쉽게 원활하게 되고, 이런 물의 흐름 속에서 루어가 막 표층으로 완전 떠버리고 뒤집혀버리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수심층 정확히 유지하면서 운용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노싱커 같은 경우에는 하드베이트보다는 어필력이 약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저기서 그 다리 밑에서 캐스팅했었을 때는 배스들이 그 레틀 사운드를 그걸 듣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막 경쟁을 하듯이 밥을 먹었는데, 지금은 확실히 쫓아오는 개체는 적은 것 같아서 이제 배스가 있을 만한 저런 와류가 도는 구간, 이건 저런 교각 다리 밑 일단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드베이트 쓸 수 있다면 베스트긴 하겠지만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포인트를 좋아 보이는 것이 너무 많아서 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좋은데 조건이 배스가 없는 거는 특정 스팟에 다 몰려 있다는 거라 가지고.
들어왔네. 힘이 조그마한 녀석들이. 우와. 지금 포인트를 이동해와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는 곳을 보여요. 수심은 얕아도 배스가 들어와 있을 만한 조건인 것 같아서 맨 처음에 좀 빠르게 공략했었을 때는 반응이 없었는데 천천히 탁탁 해주니까 또 스며시 와서 먹어주는 배스입니다. 재밌습니다.